네, 현재 시간 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주요 이슈들 상황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잘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황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중에서 첫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사업 확대냐, 아니면 골목 침해냐,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무슨 죄냐, 또는 골목 상권 침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팔걸이일제 순매수에 힘입어서 카카오 주가 지금 10만 원 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품었는데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암호화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큰 논란들은 사세를 확장하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일부 카카오 계열사들의 경영진들의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인식들이 싸늘하게 식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는 새로운 카카오라는 모토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행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서 지금 이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 것이 카카오 그룹에 있어서 어떠한 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고 본다라면 개별적으로 회사들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죠. 카카오라고 한다면 대규모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해왔고 회사도 그것을 인정해 왔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시너지 효과를 무엇을 나타낸다? 회사도 밝힌 바 없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 막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날지 지금 일단은 시작이죠. 따라서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카카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앞으로 카카오의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엔터파를 좀 키우고 있잖아요. 네. 서울시와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뭐 하나의 어떤 사세 확장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지금 뭐 네. 엔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결국 엔터라는 것이 플랫폼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플랫폼이라는 게 온라인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오프라인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북구 그 강북을 살리기 위해서 창동에 가면 여러분들 그 4호선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4호선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쪽 그 신도시 개발을 해서 4호선에 있는 차량 기지가 저 경계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는 거죠. 또그 네. 옆에 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쪽에다가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강북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이제 과거 정권에서부터 나왔었던 얘기고 거기가 이제 평지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글쎄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라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물론 카카오가 SM을 지금 인수할 하고 있기 때문에 SM 가수들의 어떤 뭐 전용 공연장으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기랑 뭐 중립적인 요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카카오 어떤 시너지를 나타낼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 확대, 영역 확대에 나서면서 이것은 이제 비욘드 코리아 카카오다 아니면 아니다. 골목 상권 침해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네. 기업들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기업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요건이고요. 하지만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확장이 대기업들의 자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아주 굉장히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만 예를 든다라면 네. 굉장히 경기를 일으킵니다.
미국은 독과점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의를 했던 것들이고요. 대규모 자본이 독점이라든지 과점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제동을 건다라는 거죠. 자, 카카오로 돌아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서 한 거, 소상공인들의 여러분들의 반발에서 한 게 뭐죠? 처음에 카카오 택시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고 카카오 맞아요. 택시를 부르려면 1,000원 더 내라는. 이제 2,000원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조작에 가깝게 해놓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그다음에 그 수많은 개별적인 그 택시 부르는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시장을 장악하니까 1,000원을 내라.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분을 샀던 게 네.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실 예약할 때 옛날에 카카오 예약을 했었습니다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용실들이 카카오로 편입이 되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네. 거죠. 거기서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풀어줘야 되느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뭐 누가 풀어줄 수 없는데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 속에서 자유경제를 펼치는 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너무 자율적으로만 나간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RFHIC입니다. 올해 가파른 이익 성장 전망에 강세 나타나면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신 장비 섹터가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미국 통신사의 통신 장비 수출을 늘려서 성장한다. 주가의 레벨업을 예상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이것은 재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RFHIC 같은 경우 그 모멘텀이 되는 게 미국의 통신 장비 통신에 대한 장비 납품에 대한 것들 여러분 리포트를 한번 이런 리포트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점을 시사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리포트입니다.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소설에 네. 가까운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의 또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애널리스트가 보는 건 그거죠. 미국이 현재 지금 5G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19년도에 5G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5G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5G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5G와 4G가 통신 속도가 약 한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통 지금 뭐 우리나라도 5G가 완전히 오랫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터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죠. 근데 5G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인식을 하고 제어하는 순간에 20배가 차이가 난다라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다라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설비 투자에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수혈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요, 미국이 이제 하면 우리나라만 장비 발주를 주나요? 미국에서 자 코리아 RFHIC 장비 납품하세요라고 하나요? 아니죠. 글로벌 장비 납품 업체들에게 다 입찰 공고를 띄우나요? 후자요. 후자죠. 자 이제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설이라는 표현을 감히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 그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장비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거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RFHIC가 특정하게 수혜를 볼 것이다.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수출 호조로 인해서 우리 통신 장비주들 부진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 거기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SK텔레콤 같은 경우 리포트를 구해보시면 2019년서부터 막대한 투자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들으셨죠? 이제 5G 시대가 열리니 통신주보다는 장비주 투자해라. 결국 장비가 깔리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 장비가 깔리는 것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장비주도 지금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근데 이 활로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 찾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찾고 일본에서 찾고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서 5G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2, 3년짜리고요. 2, 3년 정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투자를 하셔야지 새로운 이것들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엔 장비주들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장비주들에 대해서 올해 국내 투자는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해외는 국내 시장과 다르죠. 많은 글로벌 업체들과 동등하게 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투자 대응에 참고될 만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RF HRC 지금 가격 좀 매력적일까요? 우리 소장님의 의견 저는 어떠실까요? 저는 조금 지금 단기 추격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오히려 이런 장비주들보다는 저는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전 1분기에 5G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SK텔레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장비 주들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비용은 줄어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서 5G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되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줄어들고 SK텔레콤이 그 가입자 한 사람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100만 명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나요? 거의 안 늘어납니다. 이미 그건 다 투자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저는 SK텔레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SK텔레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은요. 바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실적이냐 아니면 테마냐. 쌍용차 인수 의지가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테마로 언급, 왜 이렇게 언급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쌍용차가 뭐 좋다고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바꾸면 이제 뭐 전기차로 바꿀 것인가 여러 가지 하겠죠. 그중에 쌍용차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쌍용차가 그럼 과연 뭐 누가 뭐 이렇게 속대비 표현하십니다. 어떤 자동차 우수한 자동차 할아버지가 인수한다 하들 쌍용차가 팔릴까요? 근데 쌍용차들에 그렇게 달려들죠? 그러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 그러니까 누가 인수를 해가는 건 좋죠. 네. 근데 그 인수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쌍용차 사실 겁니까? 아니죠. 네. 쌍용차는 전기차도 없어요. 전기차 플랫폼이 없는 어쨌든 뭐 그건 거고요. 연일 뭐 쌍용차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쌍방울부터 해서 남선알림이 처음에 이슈몰이를 하다가 쌍방울이 또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관련주들 또 강세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업체가 뛰어들었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소방차 만드는 업체. 네. 소방차 만드는 업체가 이쪽에 또 뛰어들겠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림이라든지 소방차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특수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용차의 어떤 기술을 갖고 신호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건 일부 이해는 가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쌍용차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에디슨이 인수하는 가격이 한 3천억 정도 했는데 네. 많은 채권단은 3천억 갖고 안 된다. 최소한 5천억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거는 5천억 정도는 지금 쌍용차의 부채를 갚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쌍용차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돈들이 쏟아부어야 되죠. 저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은 독배를 마실 수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데에 빠르면 에디슨 EV 같은 경우 머니게임을 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거기에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정도죠. 머니게임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선뜻 이해가 안 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오늘은 또 정부가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또 주가 강세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전기차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전기차는 무게야 상극입니다. 무게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많이 가려면 배터리 많이 실으면 되죠. 많이 실으면 되지만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면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게 제 차가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무게가 2톤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2톤인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내세우려고 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전기차는 엔진을 그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죠. 차량에 들어가는 주요 골격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2톤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뭐 차량에서 알루미늄 쓰임새는 다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구하고 최근에 남선 알루미늄 필두로 한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급등, 특히 남선 알루미늄의 급등은 너무 밸류가 높다. 앞으로 쓰임새는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제네시스라든지 모든 현대차가 차량을 알루미늄으로 바꿀까요? 아니죠. 알루미늄 바꾼다라는 추세가 맞으면
개발해서 시험해서 양산해서 출고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은 높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남선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테마적 상승일까요? 아니면 본업의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투자 의견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테마주겠죠. 이건 뭐 단순 테마주고요.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쁜 것에 대비해서 평가가 좀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선 알루미늄, 알루미늄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걸 갖고 실적으로 본다? 글쎄요. 이건 좀 어폐 같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까지 세 가지 종목들 상황실 통해서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